ブマスですよ。バブマス。11월 20일에 공개된 퍼포먼스 영상 2탄에서 공개된 정보. 이번 이야기에서는 앞으로 등장할 기존 75명의 아이돌들의 일부 소개와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공개가 있었습니다. 이전 첫 공개 영상에서 아이돌들은 오퍼랑 가챠로 얻을 수 있다는 내용 기억하시죠? 이번에 확실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입수 방법은 오퍼랑 가챠 형태 그대로이며 오퍼를 진행해 스카우트하거나 혹은 가챠로 바로 입수가 가능. 아이돌들의 스킬 역시 가챠로 입수할 수 있으며 스킬을 서로 공유해 그때그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한계 돌파라는 기능도 설명했는데 각 아이돌마다 한계 돌파 기능이 존재하며 한계 돌파를 달성하면 어나더 컬러의 의상과 함께 최대 레벨 상한치, 스테이터스 상한치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추가 아이돌, 이번에 공개된 멤버들은 올스타즈와 사이코 프로덕션 아이돌. 이로써 올스타즈는 전원 참가 확정. 사이머스 측은 주피터와 드라스타를 제외하면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지 못한 유닛들의 아이돌들이 참가가 확정되었습니다. 브랜디벌 PV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그리고 다음 방송은 11월 27일 와타나메 미노루 역의 타카츠카 토모히토 씨와 아베나나 역의 미야케 바리에 씨가 출연하셔서 신데렐라 초기 참가 멤버들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 지속적인 퍼포먼스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